갑시다. 드림로즈 어떤 게임일까요? 출발합니다. 본 게임 파일은 스트리밍 송출 시 단 하나의 엔딩을 보는 것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스트리밍으로 할 때 엔딩 하나 보는 건 괜찮아. 하지만 다 보여주는 건 안 되는 거지. 좋습니다. 나머지 엔딩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직접 보시라 이거지. 1회차만 하라는 거지. 1회차만. 좋습니다. 가급적 좀 진엔딩 쪽으로 루트로 가면 좋겠는데 엔딩이 굉장히 여러 개인가 봐요. 게임 시작에 앞서 저게 뭐야 이게? 저기가 맞는다는 뜻이야? 아, 몸에 맞아야 맞는 걸로 치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저걸 피할 때 몸을 피하라는 얘기야. 본 게임은 진행 도중 피해를 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게임 특성상 플레이어의 캐릭터 하단부에 장애물의 피격 범위가 닿게 되면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되니까 참조해주세요. 아, 머리는 괜찮아. 머리는 버리고 하는 거야. 네. 시프트 달리기. 오케이. 좋아요. 전투 시에 공격은 스페이스바 또는 엔터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전체 화면도 있었어 지금 방금? 전체 화면 버튼이 뭐였어? 전체 화면 버튼이 뭐였지? 본 게임은 메뉴를 통해 전향을 자주 해두는 게 좋습니다. Alt Enter 가볼까요? 잠깐만. 이거 진짜 갑자기 해상도가 바뀌었네. 잠깐만, 이러면 이걸 배치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일단 위로 올라가 볼게요. 밝은 데가 나와야지 뭘 할 수 있든지 말든지. 자꾸 까만 화면만 나오니까 지금 배치를 못 하겠어. 자, 이제 밝은 데 나올 때까지 일단 가봅시다. 왠지 이걸 밟아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여기 웬 여기서 누가 얘기한 걸까? 오늘 큰 삼촌과 대교와 직고추 한잔하고 지금 방송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삼촌과 먹었군요. 맛있겠다. 누가 말한 걸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중에 맞는 걸로 나중에 써주세요. 미안, 널 깜빡하고 두고 갈 뻔했네. 같이 가자 친구. 랄랄랄랄라. 왜 그래? 아니야. 가까이 오지 마. 나한테서 떨어져. 어이. 야, 이번 무슨 말 좀 해봐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검은 화면 말고 좀. 그렇지, 됐어요. 나왔다. 오케이. 나왔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선을 찾았어요. 선을 찾았어. 약간 옆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일어났다. 응? 누구지? 일어났다. 무슨 꿈이라도 꿨어? 기분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은걸. 야, 눈이 나선 아닌데? 나선역을 갖고 갇힌 사람인가? 농담이야. 처음 일어났으니 뭔가 혼란스러울 거야, 그렇지? 어디 보자. 몸 상태는 괜찮은가? 일단 한번 왼쪽으로 움직여 볼래? 왼쪽. 좋아, 이번엔 오른쪽이야. 아주 좋아. 몸 상태 괜찮은데? 모페르. 내 이름은 모페르야. 널 이곳으로 불러온 사람이라고나 할까? 모페르. 뭐 우리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지만 일단 가서 이야기하자고, 괜찮지? 나 되게 특이하다. 프랑켄슈타인인가? 저 위에 저 아이는 뭐고? 저 아이는 뭐야? 고마워요. 아이 바다 소리? 뛰는 게 있어. 물속인가? 와, 잠수함이 있네. 겁나 멋있는데? 안엔 단조로워.
여, 내 잠수정에 온 걸 환영해. 직접 수제 제작, 널 데리고, 널 데리러 끌고 온 거라고. 넌 이 세계의 구원자니까. 아주 소중한 존재. 구원자? 그래, 처음이니까 내가 이 세계에 대해 설명해 줄게. 한 번만 말해 줄 테니까 머리에서 잘 때려박아, 알았지? 이곳의 중심부에 잠을 자는 붉은 장미의 꿈으로 이루어졌어. 꽃은 잠에서 깰 줄은 몰랐고 모든 사람들은 꿈속에 갇혀 지내야 됐지. 어느 날 난 결심했어. 꽃의 꿈을 깨고 모든 사람들을 구해주기로. 그래서 내가 널 도우미로써 이곳에 불러낸 거야. 같이 꿈을 깨워서 모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지. 내 의사는... 깜짝이야. 아직 혼란스럽지? 걱정 마. 내가 잘 적응할 수 있게 안내해 줄 테니까. 옷은 한복 입고 있는 거야, 설마? 제 모패, 제 프랑켄슈타인? 자, 그럼 어디 보자. 출발해 볼까? 오, 올라간다. 좋아. 좀 쉬고 있어. 심의 밑바닥에서 올라가는 데까지는 좀 걸릴 테니까. 참, 네 이름은 뭐야? 이름도 모르는데 불렀어. 잘 모르겠는데. 그렇군. 이름을 모르는구나. 좋아, 내가 지어줄게. 아담. 아담 싫어. 아담해 보여. 아담, 너. 그래, 좋은 이름이지? 너 왠지 아담해 보여. 아담할 것 같아. 아담 안 돼. 잘 부탁해, 아담. 혹시 아픈 데 있으면 말하고. 내가 치료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옆에서 나으라고 응원해 줄게. 아이씨. 아, 얘 옷이 좀 약간 되게 한복인가? 저 뭐야? 저 한문 선생님이 입고 다니는 옷을 입으신. 한문이나 윤리 선생님이 늘 저렇게 입고 다니셨는데 약간 그 이 게임 만드신 분이 게임은 되게 잘 만드시는데 약간 패션에 대해서는 감각이 좀 약간 떨어지시는 게 아닐까? 왜냐면 패션 잡지를 좀 이렇게 딱 보고서 만들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셔츠에 넥타이라고? 셔츠가 너무 목이 너무 나왔는데. 아, 그런가? 이장님 패션 같은데. 잠겨 있다. 복잡한 기기판이다. 엄청 눌러보고 싶은 버튼이 있다. 놔두자. 누르면 안 될까? 세이브 일단 하자. 세이브 하고 누르자. 아, 세이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다. 누른다.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아니야. 아, 뭐야, 낚였어. 이씨. 아니 저기는. 아, 저 그림 대놓고 보라고 걸어놓은 것 봐. 저것도 뭔가 엄마랑 아빠인가 아니면 엄마랑 언니인가. 또 나가 가면 또 찾겠다고 또 할 텐데. 아, 귀찮은데. 아씨, 나 왜 불러가지고. 이거 뭐야? 복작복작 우리 가족 읽어보시겠습니까? 아, 일기까지 갖다 놨어. 아 대놓고 나 읽으라고. 네. 가족은 함께 생활해요. 엄마는 아빠를 사랑해요. 아빠는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와 아빠는 날 사랑해요. 가족은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요. 가족이란 날 보호해주고 세상에서 가장 날 잘 알고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게 바로 가족이에요. 놀이동산에 놀러간 일, 생일파티 등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마다 사진을 찍어 사진첩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가족은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행복해져요. 동화책인 것 같다. 아이씨, 뭐야 이거. 왜 나한테 대놓고 왜 보라고. 가족 구하겠다는 말은 하는 건 아니겠지? 어디 한번 물어볼까? 심심한가 봐. 하지만 놀랍게도 이 좁은 잠수정에서는 할 게 정말 없어. 그래요? 눈치챘어 이미. 개뿔 할 거 없더라. 설마 이 그림을 내가 봐주길 기다리는 건가? 한 가족의 그림이 걸려있다. 아, 맨 아래가 너겠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가서 기다려. 알았어. 아이씨, 숨바꼭질도 못하겠네. 뭐야? 야, 네가 당황하면 어떡해. 야, 나 이거 예정된 거. 아우, 시끄러워. 시끄러운 건 어떻게 해결했는데 잠수정이 움직이질 않아. 좋아, 아담. 깨어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거 제보해 주세요. 이거 제작자님, 이거 두 번 중복되었군요. 제 날카로운 눈으로 또 확인하였습니다. 네. 할 일이 생겼어. 기계실 쪽 좀 살펴봐 줄래?
난 여기서 이것 좀 두들겨보고 있을 테니까 기계실 오른쪽이야. 좀 살펴봐줘. 알았어. 내가 뭘 안다고 기계실을 살펴보래. 아 맞다. 자 찰컹. 잠가놨던 걸 깜빡했네. 자 기계실 어두운데 이게 깨졌다. 기기가 박살났어. 일단 모펠한테 알려줘야겠다. 아이씨. 눌러보고 싶은 버튼이 있는데 놔두자. 아이씨, 이거 누르면 안 되나? 함부로 내가 눌러서 깨진 걸까? 뭔가 설계도가 굉장히 조잡하게 돼 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 다 누르면 뭐 나중에 엔딩에 영향 있고 이런 거 아니야? 뭔 내용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얘가 지금 우리가 갑자기 심해 속에서 얘가 나를 불러내서 잠수정을 타고서 올라가는 중인데. 아니 이렇게 쓸데없는 버튼을 이렇게 많이 갖다 놓은 거야. 그걸 또 난 또 왜 또 다 눌러보고 있는 거지. 일단 다 눌러보자. 묘하게 계속 누르게 되네. 아이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이럴 때 또 더 눌러보면 뭔가 생긴다. 이제 됐다. 이제 뭔가 생긴다. 뭐야 그거라도 안 생기나? 그거 뭐야, 그거 떠야 될 거 아니야. 그 스팀에서 그 삐용 떠가지고 두르릉 해가지고 부정과제 누르기 매니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두종과제 달성 누르기 매니아. 그걸 노렸는데 가져. 두 개 깨졌는데. 잠깐만, 두 개 깨졌죠? 박살랑 기기. 일단 가서 말해주자. 아우 쟤 되게 나 귀찮게 하는데. 야! 이것 봐! 다시 올라가는 건가? 뭐 기계실에서 뭐라도 알아냈어? 기기가 몇 개 박살났던데. 뭐? 올 때는 뭘 다 말짱했는데 이상하다. 누가 그랬을까? 왜 그렇지? 이상. 올 때 분명히 괜찮은 거 봤는데. 잠시만. 뭐지? 찾았다. 자, 부품을 줄 테니까 고장난 기계를 위에 좀 붙여줘. 부탁할게. 부품들을 얻었다. 야, 너, 나 이거 차별일 수도 있어. 너 내가 귀에 못 박혔다고 내가 기계를 잘하는 게 아니야. 너 그거 선입견이고 차별인데 너. 아이씨. 내가 귀에 못 박혔다고 기계를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기계를 고치라고 주면 어떡하니? 내가 기계를 처음 만나봤는데. 이거냐? 박살난 기기. 수리를 해볼까요? 됐다. 뭐 되네 나름. 의외로 고치기 쉬워. 뭐 소리 낑깡 낑깡 뭐 이런 소리라도 나면 좋을 텐데. 그죠? 그런 거. 걸을 때 약간 살짝 애매하게 걷는데. 기계 잘 만지네요. 진짜 로봇인가? 귀에 못이 왜 박혀 있는 거지? 아까 잘 됐던 거 같던데. 이상하다. 누가 오고서부터 갑자기 안 돼. 이게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왜 다 고쳤는데 왜 만말 안 하냐? 하나 더 있다고요? 이거구나. 이것도 고쳐야 되는구나. 저건 뭐에 쓰는 걸까? 하나는 배터리고 하나는 뭐지? 아까 잘 됐던 것 같은데. 뭐야 또 있나? 뭐가 또 있나? 고장난 게? 다 고쳤는데?
좋다. 이 위에 또 설마. 위에도 또 뭐가 있구나. 위에도 있었네. 위에도 있었네. 위에도 고쳐보죠. 이게 다 고쳤네 아주. 넓네 넓어. 이제 다 고친 거 같아. 아이씨, 다 고쳐. 가자. 이거 청구해야 되는데 이거. 노동력을, 고급 노동력을 막 썼어 이거. 야, 이 정도 잠수함 이거 고치려면 이거 노동력이 보통 노동력이 아니야 이거. 이거 아이씨. 아까 잘 됐던 거 같은데. 어? 기계들 다 고친 거야? 그래, 이상하네. 아까 작동한 것 같기도 한데. 미안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줄래? 아니면 기계실 쪽을 좀더 살펴봐줘. 알았어. 고생하니까 끝내고 오면 달고 맛있는 크림빵이라도 대접할게. 고마워. 저게 크림빵으로 퉁치네, 저게. 이거. 야, 이거 시급으로 따져야지. 이게 크림빵으로 퉁칠 거야, 이게. 여기 하나 더 고장났잖아. 왜 이게 아까 다 수리했는데 왜 고장났지? 다시 수리해야겠다. 자. 분명히 여기서 뭔가를 뿌개는 장난꾸러기가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있나?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씨, 여기 다 고장났어. 그러니까. 얼없쇼? 이제 확실히 다 고친 거겠지? 누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죠? 누가 아무래도 나쁜 놈인가? 뭔 소리지? 누구야? 누구야? 너 누군가 있어! 뭘까? 대장님!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확실한 거냐? 네, 이쪽으로 쏘십시오! 제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쏘시면 됩니다! 어인족? 이런 씨. 대장님 완벽합니다. 다니엘!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철수구나. 철수가. 일단 진정해. 아하! 제 친구 죽마고우로서 진정. 아하! 아이 시끄러! 죽었어. 철수구나. 응? 뭐야? 거기 누구야? 아니 저는 그냥 세이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헐레벌떡? 상어가 쫓아와. 상어? 모펠. 잡힐까 보냐? 아담 이쪽으로. 이 악당이 있었네. 하하, 자식 꼴 좋다. 지금 좀꽤 당황했을 걸. 이게 다내 작전이었어. 저 무식한 놈이. 뭐야, 저 헬기 뭐야? 야, 나는 야 임마. 야, 나는 난 항상 만일을 대비해 놓는다고. 나와라, 만능 헬기. 나왜 이렇게 무거워? 글쎄, 로봇이니까 그런가? 아이씨, 대나무 헬리콥터. 귀엽네. 좋아, 이 상태로 심해를 벗어나버리자고. 근데 저 상어는 대체 뭐야? 우리가 꿈을 깨우는 걸 싫어하는 놈들이 있어. 이 끔찍한 꿈이 영원히 지속되길 원하는 악몽이란 녀석들. 녀석들이 집요하게 방해할 거야. 내가 너를 직접 깨운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저놈들 때문이야. 아까 그 녀석은 그 중에서 상어인 파라웰이란 녀석이야. 하지만 뭐 이렇게 손쉽게 심해를 빠져나가면 된다면야. 일단 파라웰 녀석은 끝났군.
어? 어? 뭐지? 그러게 숨은 어떻게 쉬는 거지? 심해 안에 해변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아무래도 이거 연료가 다 된 것 같아. 한번 갈아야겠는데? 이봐, 난 연료를 좀 구해올 테니까 넌 무기를 좀 구해와야겠다. 무기? 어찌됐건 악몽들과 맨손으로 붙을 순 없잖아. 마침 떨어진 것도 여기니까 큰 산호 사이 길로 가면 될 거야. 알았어. 그럼 일 끝나고 여기서 다시 보자. 괜히 죽지 말고. 저거 잘 자고 있는 사람 깨워가지고 저거 죽음의 생사의 갈림길로 몰아넣었어. 아이. 아 여기 어디야? 깜깜해. 깜깜한데. 어? 안녕하세요.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그냥 아이 무기 그 무기 찾으러 왔지. 그 막 죽이는 거 있잖아. 막 이렇게 팍 팡팡 딱 팍 이런 거. 네? 뭘 구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여기서 즐겁게 지내다 가세요. 저희는 사랑의 요정. 그럼 이만. 야 어디 보자. 아이 뭐야 또 이건. 이곳을 탐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 가지 난관을 거쳐야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 산호숲 특산물인 이끼밥을 먹는 것이죠. 자, 어서와서 드셔보세요. 뭐야 이거 이끼야? 뭐, 잠깐만 세이브하자. 야, 널 못 믿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형이 원래 안전빵이야. 세이브하고 먹자. 어때요? 맛있죠? 야 개 더럽게 맛있네. 와. 아, 야호! 아이씨 더럽네. 이거 입맛 벌었네. 용각산을 한 통을 먹지 차라리. 아이씨 저거 씨 저 뭘 먹고 사는 거야 도대체. 이달의 방문자 돌멩이 사진 하나가 붙어있다. 아 이거 돌멩이 이게 그만큼 오는 사람이 없는 곳이구나. 실례합니다. 뭐야? 깜짝이야. 여기 금붕어가 있네. 이렇게. 오케이. 뭐야? 이렇게 뭔가 만드는 건가? 그렇지.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물고기로 만드는 거구만. 물고기로 다 만들었죠? 주인공 프랑켄슈타인이에요? 뭐 대충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뭔가 구멍 속에 물이 차 있다. 안에 뭔가 떠다닌다. 이걸 낚았으면 좋겠는데. 뭐야 또 여긴. 마란 꽃이 있다. 물고기 표지판을 들고 있다. 물을 달라는 건가? 물을 달라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이건 뭐야? 양동이가 떨어져 있다. 죽을까? 죽어. 양동이를 얻었다. 소리 너무 크면 말씀 주세요. 눈 한쪽이 빠져 있다. 머리 쪽에 산호가 자라나 있다.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을 떠다가 뭔가 주는 것 같은데. 저기 물에 떠다니는 게 혹시 눈깔인가? 양동이를 한번. 나무의 누나. 여기 계셨군요. 찾고 있었어요. 찾고 있었어? 저 하나만 부탁드릴 게 있어요.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사진? 이 산호숲에는 보통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요. 기념사진으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래. 잠시만요. 단단 찍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다른 포즈로요. 됐다. 됐나? 됐어?
넵 감사합니다. 자, 여기 온 김에 힌트라도 하나 드리고 싶네요. 비쩍 많은 이 꽃은 수면꽃이에요. 물을 주면 수면가루를 주죠. 아 그래 고마워. 그럼 이만. 저 아이 쟤 쓸데없이 텐션 높아서 사람 피곤하게 하네. 조용히 있고 싶은데 물을 좀 줘야 되나? 아이템으로 물이 든 양도 안 써지는데 얘한테 줘야 되나? 물을 줘볼까? 물을 따라 주었다. 무언가를 뿜고 있는 꽃. 가루를 채취해 볼까요? 오케이. 자, 가루를 얻었다. 오케이. 물고기 표지판을 들고 있대. 물고기를 줘야 되나? 얘한테 물고기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저기 물고기가 있네. 여기 물고기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가루를 뿌려볼까? 아, 물고기를 약간 잠이 들게 해서. 사진 한 장 더 들었네. 무언가 떠올랐다. 오케이, 잠자는 물고기를 얻었다. 이달의 방문자 돌멩이 사진 하나와 내 사진이 붙어있다. 아, 이미 벌써 폴라로이드로 뽑았네. 그렇다면 이 물고기를 얘한테 주면, 건네주면. 나무가 물고기를 먹었어. 그리고 잠들었어. 그러면서 눈알이 떨어졌네. 이 눈알을, 좋아, 이 눈알을 쟤한테 갖다 줄까? 자, 네, 눈알을 끼워주자. 좋습니다. 아니 뭐야, 왜 도와줬는데 이런. 이렇게 피해 줄까? 이렇게 쉽게 덫이 생겼어. 뭔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는데. 오른쪽 문인가? 이쪽인가? 오. 야, 이거 산으로 돼 있는 곳이. 쟤 또 뭔가 여기 있다. 말 시키지 말고 갈까? 아니야. 너 뭐 하냐? 왜 나한테 왜 와서 너의 시선을 끄는 행동들을 자꾸 하냐? 너 자꾸 나 지나가는데. 샤녀에게 걸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걸음은 제가 오줌을 365일 동안 모아서 그것을 주는 것으로서 그레스텍 산호에서 많은 것들이 나와요. 산호 주변에는 영양분이 부족해서 죽은 회색 산호들이 많습니다. 저도 꼭 이번에 화장실을 가실 거면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걸음을 주면 다시 살아나요. 아, 그렇구나. 이 사녀들이 죽을까봐 여기서 나가기가 힘들어요. 맨날 똥 싸고 주고 똥 싸고 주고. 아, 그래, 수고가 많다. 야, 여기 어차피 바다라서 내비두면 사는 거 아니야? 비료가 있는데 비료. 야, 이거 어저께 먹으라고 줬던 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 이거 나한테 비료 줬나 이 자식이. 이거 기분 탓이겠지 설마. 이렇게 내가 먹었던 그 이끼죽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상한데 느낌이. 더는 가져갈 수 없다. 이끼로 만들어진 눈사람이 있다. 이끼로 만든 음식. 야, 이걸 제가 이걸. 이러니까 지가 주라는 거를 비료를 안 주고 지가 다 처먹고 있었네. 이게 아주 저게 이거 배워야 돼. 이러니까 이거 안 배우니까 저는 제가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이거 뭐야? 이거 짝대기 뭐지? 그게 바로 찾으시던 무기일 거예요. 죽은 산호 중 간혹 살릴 수 없게 돼버린 것이 있는데요. 아주 단단해져요. 그래서 간혹 무기로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져가세요.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자식, 저게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저게 왜 저거. 야, 아까는 무기가 뭔지 모르는 놓고선 갑자기 쓸데없이 또 이거 나오니까 또 무기로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건 또 뭔 논리야 지금 저게. 얼른 어쨌든 돌아가자. 뭐야, 길을 막아놨어 이 자식이. 영차. 아차.
좋아요? 이 정도면 완벽해요. 야 인마, 야 자식아, 인마 뭐 하는 거야 인마 자식아. 입구가 다 막혔잖아 인마 자식아. 미안해요. 때리지 마세요. 왜 그런 거야? 말해, 말라도 해봐봐. 죽는다. 죽여질 거야.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아, 돌아간다. 아, 공격하지 말자. 아, 자식. 아, 저거. 쥐어 박을 수도 없고, 저거. 그냥 가시는 건가요? 야, 다른 길을 찾아봐야지, 그러면, 인마, 자식. 어떻게 해, 인마? 어라? 모페르랑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다 흉포하고 사악한 무뢰배인 줄 알았는데? 뭐, 무뢰배가 뭐야, 인마, 자식아. 저게 문장도 쓸 줄 아네, 저게 아주. 아니에요, 저. 그 다른 길이 있어요. 다른 길? 따라와 주세요. 아, 지금 인마 그냥 길 뚫어놨으면 되잖아 인마 그러면. 아니 왜 삥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뭐야, 왜 숨었어? 자, 여기를 이렇게. 아, 야, 산으로 부러뜨리니까 길이 생겼네. 짜자잔. 자, 따라와 주세요. 아, 그래. 얼마나 막아놨길래. 뭐야, 낭떨어진데? 자, 바로 여기에요. 이 낭떨어지로 떨어지면 바로 바깥으로 통하는 길이에요. 야 임마 자식아, 임마 거기 떨어지면 임마 저승길로 가는 거겠지 임마. 자식이 여기서 이게. 야, 괜찮은 거야? 아, 그럼요. 아래는 은근 폭신폭신해서 괜찮다고요. 걱정되시면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합! 아, 저승길로 다이렉트로 갈 것 같은데 이거. 어? 됐나? 어? 진짠가? 아유 다리 저려. 어? 뭐야? 야, 뭐가 박혀있는데? 아, 내려오셨군요. 괜찮은 거냐? 빼줄까? 아니에요, 괜히 힘들게 안 빼줘도 돼요. 제가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회차 업. 열심히 버둥거리고 있지만 어째 진전이 없어 보인다. 전 놔두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저를 잠시만요. 그게 좀 생각보다 2mm 정도 더 깊이 박힌 것 같습니다요. 저 좀 빼주실 수 있나요? 아 그래 인마 이 자식아 인마. 내가 빼준다고 했냐 안 했냐. 야 나와. 감사합니다. 통로를 따라서 쭉 가시면 나갈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 그럼 간다 인마. 귀찮게 하지 말고. 아 맞다, 중간에 아마 가시산호가 길을 막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가시산호들의 특성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테니 참고해 주세요. 붉은 산호는 날카로우니까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푸른 산호는 해독작용이 있는 좋은 산호지만 지나가실 수는 없습니다. 녹색 산호는 흐물흐물해서 그냥 밟고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럼 안녕이. 그래 인마, 또 보지 말자. 서로 걸리적거리지 말자. 야, 녹색은 지나갈 수 있어. 오케이. 어, 이건 뭐지? 크림빵이 가득 들어있는 바구니. 먹어볼까? 왜인지 모르게 기운이 났다. 어, 좋은데? 아하, 녹색은 지나갈 수 있고. 어, 플러스 10은 뭐야? 어, 녹색을 밟고 지나가라는 얘기지. 오케이, 간단하구만. 아 돌아왔다. 아이씨, 한참 찾았잖아. 왜 여기서 나와? 기계는 고쳤어. 워낙 많이 써서 한두 번 쓸 수 있다나. 어허, 그러네. 어, 됐다. 가자고. 회복템인가봐요. 아, 여긴 어디야 또. 아, 여기가 꿈의 꽃의 꿈 세계라고 했던 거 기억나? 꿈속 세계다 보니까 불안정한 곳이 있기 마련이거든. 그리고 그곳엔 열쇠가 있지. 열쇠? 꿈세계는 각 지역마다 존재하는 악몽 녀석들이 있어.
그리고 그 지역 경계선마다 거대한 경계가 막고 있는데 그 경계를 지나가려면 반드시 열쇠의 힘이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열쇠를 찾아서 챙겨가야 한다 이거야. 오케이? 어, 알았어. 가보죠. 세계관 괜찮은데요? 전화가 있네. 내가 위쪽 방 살펴볼 테니까 네가 다른 쪽 방들을 살펴봐. 한 두세 시간이면 끝난다던데. 알 수 없는 무언가. 오호. 하트가 있는데. 최대 체력을 주는 건가? 아, 아파. 아씨. 심장 모형이 떨어져 있습니다. 심장 모형은 뭐에 쓰는 걸까? 꽤 아프게 맞았네. 아씨 아파. 죽을 뻔. 죽을 뻔했네. 와 큰일 뻔했다. 이게 타격 맞는 데가 이쪽은 열쇠를 찾고 가서 하는 게 좋겠어. 죽을 뻔했네. 뭐야 이거. 이런 곳에 누군가 있을 줄은 몰랐어. 안녕. 뭐 물어볼 거라도 있니? 그러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하트 모형을 다 끼울까? 됐다. 끼웠는데. 뭐 물어볼 거라도 있니? 야, 저기 심장구멍 말이야. 모형 끼워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러겠지. 내가 좀 도와줄까? 심장 모형을 나한테 다시 가져와 봐. 회복약 좀 없냐? 아이씨. 세이브. 심장 모형을 가져와줘. 좋아. 이걸 이렇게. 자, 이걸 다시 끼워봐. 이걸? 이번엔 반응이 다를 거야. 저게 누굴 연맥이는 것 같은데, 저게 아무리 봐도. 깨진 심장 모형 됐다. 열렸다. 이거 됐는데? 된다. 안녕. 고맙다. 물결 무늬. 여긴 뭐지? 또 꽤 어둡네. 어두우면은 뛰기가 안 되는구나. 뭐야? 심해어인가? 심해어가 있네. 아까 윤곽선 먹었더니 콧물이 계속 나. 뭐야, 입? 뭐야, 여기. 입? 이쪽 길로 갈까? 연결돼 있네. 무슨 의미지? 둘리 얼음별 대모험에 나오는 그 물고기 닮았네. 여기 틈새가 있다. 균열 너머로 뭔가가 보인다. 들여다본다. 어디 보자. 물비린내가 나는데 바닌가? 뭐야? 여잔가? 통화 중인 여성이 보인다. 뭔가 싸우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열쇠 찾았어.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나와. 이건 꿈이 불안정한 곳이니까 알 수 없는 이상한 것도 있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어서 나가자고. 야, 너 왜 그래? 너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나다운 게 뭔데? 너도 이거 본 적 있니? 뭔가 이상해. 너 되게 오버야. 기분이 좋지 않은데. 뭐 보통 그런 거 보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으니까. 아니야, 뭔가 달라. 뭔가 이상해. 이상하게 마음이 아파. 여기가 막 아프다고. 마치 무척이나 가깝게 느껴지고. 뭔가 있을 것 같은. 아담? 꿈속 기억에 대해 신경 쓰지 마. 괜히 혼란만 생길 뿐이야. 그리고 네가 그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그럴 이유도 없고 다른 이들도 관심 없는 일이야. 가자. 너 때문에 신경 쓰여. 내가 그냥 잠깐만. 이상해. 뭔가 엄마? 엄마인가?
왠지 보통 이름은 엄마 아니야? 가슴이 아픈데? 아씨. 바로 여기야. 위쪽으로 뭔가 빠져나온 게 뭔가 해서 봤더니 뒤로 구멍이 있더라. 아마 이 뒤에 열쇠로 통하는 통로가 있을걸? 아 그래? 근데 내가 밀 수가 없더라고. 좀 밀어봐봐. 아이차. 잘했어. 어 나 HP 없는데 뭔가 회복해야 될 것 같은데. 미는 게 아니라 당기는 건데 지금. 어 뭐야 아까랑 비슷한 길이 나왔다. 어 이 옆에 있는 이건 무슨 뜻이지? 보일러인가? 귀뚜라미 보일러? 거꾸로 타는 아래로도 타고 위로도 타는 귀뚜라미 보일러 같은데. 어 열쇠다. 어 이게 열쇠야? 맞아.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어 이런 걸 어떻게 가져가. 뭐 걱정하지 마. 난 항상 이런 일에 대비돼 있어. 기다려봐. 됐다 가자. 아니 내가 가진 것 중에 아주 편리한 능력이 하나 있거든. 바로 능력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 힘으로 바로 열쇠의 힘을 흡수했어. 고로 굳이 열쇠를 들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뭐 대상의 저항 의지가 아예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좀 쓸모는 없지만 그럴 땐 좋은 능력이야. 안 그래? 응? 그래. 야 그러니까 저항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가져올 수 있구나. 그럼 곧장 열쇠를 써보러 가자고. 뭐야 개사기 기술 아니야 그거. 야 너무 이거 설정 파괴 아니야? 아 이거 너무 대충 때우는 것 같은데 차라리 열쇠를 떨어뜨려 놓으라고. 아 이런 능력 너무 과하잖아. 저 야 여기로 회복 좀 해주세요. 아이씨. 어 왔다. 어 거북이? 어 꼬부기? 어? 어 뭐야 아무것도 아닌가? 생운초밥! 생운초밥! 광어초밥! 불가사리초밥! 문어초밥! 오징어초밥! 아 뭐야 저.. 뭐하는거야 쟤는 지금. 지가 임마 스시를 하고 있네. 잠깐만! 잘 들어도 멍청한 병사들아. 이게 바로 모페르고 우리의 목표다. 놈이랑 같이 다니는 동료도 한 명 있다고 들었다. 난 모르지만 너희는 얼굴을 알겠지. 똑바로 얼굴을 외워두고 보는 즉시 잡아둬. 알겠어? 아, 네 그럼요. 충성. 하여간 대답은 잘하는구만. 나는 이 통로에서 녀석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을 것이다. 장판파의 장비처럼 너희들은 흩어져서 놈을 잡아와. 아 예! 알았으면 흩어져 뭘 쳐다보고 있어. 아 네! 자 하나는 아 실례합니다. 아 네 지나가세요. 하나 둘 잠깐! 당신? 이거 수배 전단지인데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을 보면 신고해주세요. 네 현상 수배지를 얻었다. 그나저나 얼굴이 뭐 저기 나이트가시네요. TV에 나오신 분인가? 여튼 수고해주세요. 충성. 근데 바보 같은 애들이네. 뭐지? 아, 쟤네들 진짜 스타일 애매하네. 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네. 이러니까 못 알아보지. 모페르와 현상수대. 이렇게 생겼네. 귀엽게 그렸네. 이렇게 생겼구나. 잠깐만. 여기서 난 숨어 있어야 될 것 같아. 너는 꿈에 나타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보들이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난 얼굴이 너무 많이 팔려서. 게다가 저 불가사리는 좀 똑똑하거든? 알았어. 아이씨. 맨날 위험한 것만 나 시켜. 저게 불가사리구나. 이 옆으로도 갈 수 있네.
HP. 크림빵. 오케이, 에너지 회복. 당겨지지 않는다. 이걸 뭐 어떻게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나? 아, 이걸 자기 제자리에 놓는 건가? 혹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자리가 있는 거겠죠? 뭔가 색깔이 어딘가에 적혀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HP는 회복했다. 저 왼쪽 방으로도 가볼까요? 이건 소라 달팽이 같은 그런 건가? 볶음밥. 을 만들려다 실패한 진흙덩어리. 고깃덩어리를 흉내낸 진흙덩어리. 과일 모듬을 만들려다 실패한 고깃덩어리. 커다란 빵덩어리를 만들려다가 실패한. 아하. 빨보노파. 그 다음에 위로? 노란색 위로는 뭐냐? 스프가 가득 찬 냄비를 만들려다 실패한 덩어리. 너 그거 아니? 파르웰리님은 제정신이 아니야. 오늘 아침에 참치 샌드위치를 주더구나. 그리고 점심엔 참치튀김이 나왔어. 저녁엔 참치구이가 나왔을 땐 난 창문을 깨고 뛰쳐나왔지. 배고파. 내가 참치인데. 이런 씨. 그래. 그래도 자들이 생각을 못하는 건 아니네. 커다란 햄버거를 만들려다 말았구나. 참치 샌드위치를 줬대. 아까 머리 박아낸가? 일단 얘기를 좀 해야 되나? 그냥 맞고만 있네. 아까 뭐였지? 이게 뭐였지? 여긴 파란색 맞아. 여기 파란색 맞죠? 여기 노란색. 노란색은 아래쪽에 있어야 됐나? 빨보노파. 아이고. 아, 왠지 저럴 것 같더라니. 아, 왠지 뭔가 부딪히면 아까 금이가 있는 게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떡하지? 보라색이 없는데? 맞으면 보라색이 되나? 혹시 저게 멍들어서 보라색 되는 거 아닌가? 멈췄어. 안 당겨줘. 나갔다 들어와 볼까? 나가면 리셋되나 보다. 저게 보라색이 깨지기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돼. 밥 먹고. 자, 조심조심. 준비를 다 해놓고 빨리 가서 레버를 돌려야 되는구나. 아, 초록색으로 길을 막아도 되겠는구나. 그러네. 그렇지, 이렇게 됐어요. 끝났구만. 안 당겨줘. 노란색. 맞아, 노랭이니까. 됐다. 뭔가 일어났는데? 여기가 구멍인가? 구멍이 나왔어요. 야, 이거 봐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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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여기까지 온 걸 보니 그렇군. 너도 내 소라 과자를 노리고 온 녀석이구나. 하지만 어림없어. 내 소리 고자는 그냥 못 줘. 내 눈이 나쁘다고 무시하지 마. 커다란 공이 덩어리라도 갖고 와야 될걸? 아하, 눈이 나쁘다. 그리고 고기 덩어리를 갖고 와라. 라는 건 고기 덩어리를 닮은 찬흙 진흙을 갖고 와서 제일 속여 먹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진흙이 필요했던 거구나. 아하. 뭔가 되게 납득하게 돼 있네요. 사기쳐야 되네. 미안하게. 여기 있다, 고기 덩어리. 고기 덩어리를 흉내낸 진흙 덩어리. 다른 것에 비해서 꽤 정교하다. 가져가 볼까요? 가져가고 갖다 줄게요. 네, 잘 만들었네요. 한국 분이 만드신 것 같아요. 한국 분이 만드셨대요. 네, 아까 컴퓨터 추첨했습니다. 아이고, 다 할 뻔했네. 힝힝 히, 내 집에 또 온 거야? 그 고기를 줄까? 아, 고기를 줄까? 아니, 이건 아주 큰 고기네. 왜 그래, 이런 걸 줘야지. 좋아, 아주 좋아. 아주 굿딜이야. 굿딜, 쿠팡딜. 그래. 넌 내 소라과자를 받을 자격 있어. 자격 있어. 소라과자를 얻었다. 소라과자 얻었다. 쿠팡딜이란 말이 있나? 내가 어디서 들었지? 미안해요. 잡았다. 이거를 쟤한테 주면 되지 않...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꽤 바빠 보이네. 수고해줘. 이 과자를 혹시 아까 그 왼쪽에 있는 애한테 물고기한테 주는 건가? 배고파 죽겠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배고파요. 소라과자 줄까? 아, 뭐야, 날 주는 거야? 그래, 야, 먹어. 아까보다 훨씬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럼 야, 부탁 하나만 좀 나 하자, 형이. 뭔데요? 바르벨 님이. 네, 아주 급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긴 누가 지키는 건가? 걱정 마세요. 저긴 제가 지킬게요. 정말 믿음직하고. 파레벨렘이 명하신 거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파레벨렘이 명하신 게 확실한 거지. 진짜임. 좋아. 이번 한 번만 믿어보겠어. 이렇게 하면 널 내 여자가 될 거라고 믿었어. 갔다. 됐다. 해결했어. 야, 훌륭해. 꾀하네. 그럼 곧장 가자고. 세이브. 얘 불쌍한데 나중에 죽을 것 같은데. 아담, 얜 뭐야? 괜찮아. 얘는 내한테 뇌물 받았어. 야, 얘는 이미 나한테 먹은 애야. 걱정하지 마. 우리 다 얘기 돼 있어. 이쪽에 관실을 내가 다 줘놨지 뭐.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럼. 근데 넌 누구니? 얘 물고기 지능이라서 날 벌써 까먹었어. 야. 그냥 빨리 가자. 까먹었어.